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현대중공업 공모주 일반 청약에 56조 원 규모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.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어제 현대중공업 청약 마감 결과 증권사 8곳에 들어온 청약 증거금은 총 56조 56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 7월 진행된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 증거금 58조 3020억 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. 청약 참여자는 170만 명을 넘어서며 통합 경쟁률은 405.5:1로 집계됐습니다. 청약 첫날 5조 5,751억 원, 둘째 날 50조 4,811억 원이 몰리며 중복 청약 금지로 투자자들이 증권사별로 경쟁률을 보고 막판에 청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8개 사 가운데 삼성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사는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초과하지 않아 청약 최소 단위인 10주 증거금 30만 원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는 최소 1주 이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. 일반 청약을 마무리한 현대중공업은 오는 1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.